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초안 나즈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늘, 양파와 함께 요리할 때 자주 사용되는 대파 있잖아요. 진짜 우리 식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파를 오늘 한번 심어서 한번 길러보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에 넣으면 맛과 향이 좋아질 뿐 아니라 잡내를 없애주고 막 육류나 생선 요리 같은 데는 더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 대파를 얼마 전에 농장 언니가 두 박스를 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뿌리 부분이 거의 말라서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심으면 과연 날까 싶을 정도로 뿌리가 다 말라붙고 붙었었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한 박스는 수경재배 물에다 담가서 한번 심어보고 그리고 한 박스는 흙에다 묻어서 어떻게 잘 자라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봤답니다. 흙에 심은 거랑 수경재배한 거랑 두 가지 영상을 다 찍고 있는데요. 흙에 심은 건 되게 좀 느리게 이렇게 그 파란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직도 촬영 중이고요. 수경재배는 세상에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벌써 제가 이렇게 그 흙에다가 다시 심어줬답니다. 그냥 그 대파 뿌리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 거기를 5에서 8cm 정도 잘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볼에다가 수경 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씩 고무줄로 묶었어요.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 볼에도 고무줄을 튕겨서 이렇게 받침목이 되도록 이렇게 서로서로 의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물을 넣고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샘을 물로 갈아주고 그다음에 샘물로 갈아주고 이렇게 자주자주 샘물로 갈아주면서 그냥 두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 화면 좀 보세요. 벌써 그렇게 수경재배로 이렇게 해놓은 지 일주일 정도 되니까 하루하루 조금 나오더니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5cm 그 정도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주자주 물 갈아주면서 그냥 한 2주 정도? 그 정도 뒀더니 어떤 건 많이 자란 건 30cm까지 자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대박 세상에. 아니 파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정말 몰랐네요. 그동안은 제가 마켓에서 사온 파 있잖아요. 그거를 뿌리를 한 4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항상 땅에 심었었거든요. 왜냐면 그 마켓에서 사온 것들은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었었는데 이번에는 뿌리가 너무 말라 있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에 수경재배를 한번 해봤더니 세상에 물에 담은 건 그렇게 빨리 자라요. 뿌리도 막 쑥쑥 자라나고 막 위에 파란 부분도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아 정말 보면서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 너무 많이 자라서 그게 막 이렇게 꺾이고 막 잘라지고 너무 연한 거예요. 햇빛을 못 보고 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땅에 심어줬답니다. 제가 시골로 이사 온 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그 뭐지 나무 심은 주위에는 항상 물이 나오게 자동으로 설치를 해놨었기 때문에 마켓에서 파를 사오면 그 나무 심은 옆으로 파 뿌리를 이렇게 그냥 묻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파가 너무 잘 자라서 와 정말 음식할 때마다 3개 4개 제가 이렇게 딱 끊어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듬을 때 보면 막 그 코 같은 진물 있잖아요. 그게 막 질질 나오면서 얼마나 싱싱한지 그때마다 정말 와 정말 싱싱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100만불짜리 엔돌핀이 막 빡빡 솟았거든요. 그래서 파는 항상 그 뿌리 부분은 절대 버리지 않고 제가 땅에 묻거나 그리고 이렇게 수경재배는 요번에 처음 이렇게 해봤어요. 동의보감에요. 대파는 총백이라고 부르는 약재로 소개하고 있대요. 근데 그 대파가 담을 제거하고 한기를 없애고 또 신경안정과 피로해소에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다네요.
그리고 대파는 식욕을 돋궈준대요. 그 신선한 대파에는 유액과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섬유소 등을 섭취할 수 있어서 여성들의 비만 예방 그리고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짱이라고 하네요. 글쎄. 그리고요, 대파는 신경을 안정시켜 우울증 개선과 불면증에도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대파의 황화알레 성분과 알리신 성분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요. 그리고 체내 염증과 감기, 비염 그런 예방 그런데도 도움이 굉장히 되고 너무너무 좋다네요. 대파의 그 하얀 부분 있잖아요. 흰색 줄기 부분. 거기에는 사과보다 글쎄 비타민C가 5배 정도 더 많대요. 우와. 그리고 그 푸른잎 있잖아요. 거기는 칼슘이 또 풍부하다네요. 그래서 관절 건강에도 그렇게 좋고요. 또 대파의 씨 있잖아요. 그거는 남성의 발기부전과 시력 개선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요, 대파는 글루코니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 물질은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대요. 파에는 그 끈적끈적한 점성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면 제가 막 기분 좋아서 너무너무 싱싱해서 좋아가지고 하는 그 끈끈한 그 코 같은 거. 그게 만난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거는 위벽 보호를 해준대요. 거봐요 여러분, 흔하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대파의 놀라운 효능을 보니까 아 정말 오늘부터 대파를 더 소중히 여겨줘야 되겠는데요. 근데 대파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대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대파가 너무 유익하고 좋지만 위장 질병 또는 위궤양 환자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대파가 따뜻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여름철에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대파를 고를 땐요, 잎이 고르게 녹색을 띠고 색이 분명하고 줄기가 끝까지 곱게 뻗어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잎은 끝부분까지 초록색이며 탄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좋고요. 줄기는 흰색 부분이 많고 깨끗한 것이 좋대요. 그리고요, 병충해 반점이 없고 신선도가 좋으며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됩니다. 좋은 파 고르는 법 여러분 알았죠? 이렇게 땅속에 심고 나면요, 이제 뿌리가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흰 부분하고 그리고 파란 부분이 더 색이 짙어지면서 많이 싱싱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꽃을 피게 돼요. 이렇게 대파꽃들이 피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대파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향도 나나봐요. 벌들이 많이 많이 와서 막 바쁘게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대파에 이 꽃에 그 까만 대파씨가 여물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대파씨 떨어진 곳에서 또 대파가 나오거든요. 대파 키우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